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는 선교 학교 입학식과 함께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가 제9기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 학교 입학식과 개강 예배를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 학교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마다 넘쳐나는 그 시니어들에게 인생의 후반전, 정말 가장 보람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사명을 일깨워서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워서 바로 참여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 학교는 지난 3일부터 6월 21일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이 부자의 비전은 자기 혼자만 잘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지적을 하십니다. 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였던 제프 베조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시고 강사님들은 못 뵙고 중으로 그냥 그리고 좀 하나 나의 삶을 너희 내게 준다 내게 준다 하나 이분들을 잘 준비시키고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장수시대에